이 살을 다스리기보다는 눌려서 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대부분 이 백후살이 좀 잘 이렇게 눌리고 사는 분들은 직업적인 형태로 좀 피를 봐야 되는 직업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.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그정구 한해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이번 영상은 네. RC신무 영상입니다. 네. 우리 지난번에 원진살에 대해서 네. 좀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네. 오늘은 백호살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요. 제가 이제 신년 들어가지고 요즘에 또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백호살을 가지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요.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호랑이가 물어간다라는 그런 살이에요.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기엔 좀 힘들고 이제 이게 살이 잘 다스려지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재벌이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 옆에 막 호랑이나 막 이렇게 범이나 뭐 이렇게 무서운 맹수를 키우잖아요. 그리고 이제 호랑이를 다스리고 맹수를 다스리면은 내가 그런 권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사일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대부분 이 살을 다스리기보다는 눌려서 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또 다스려지기만 하면은 또 많은 권위와 권좌를 누릴 수 있는 살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백호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대부분 이 백호살이 좀 잘 이렇게 눌리고 사는 분들은 직업적인 형태로 좀 피를 봐야 되는 직업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.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백호살을 가지신 분들은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. 병원에서 보면 이제 주사나 뭐 수술실이나 등등에서 응급 환자나 피를 많이 보잖아요. 또는 이제 그 뷰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에 타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눈썹 뭐 반영구 문신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침으로 뭔가 피를 내면서 계속 보는 그런 직업을 하시고 또 이제 요식업 쪽으로 하면은 식당 정육 같은 거 있죠. 고기를 만지고 이렇게 생살을 만지고 그런 피 같은 거 계속 보잖아요. 동물의 피를. 뭐 그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.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군인이 많이 돼요. 왜냐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이나 좀 아니면 범인을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유해 사태가 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군인 같은 경우에도 좀 무기 같은 거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나가고 남자분들도 이제 요식업을 하면 정육 같은 거 있죠. 뭐 이게 고기 같은 거, 소 같은 거 잡아가지고 도축하고 정육한 거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발휘하시기는 해요. 근데 백호살에 눌리면서 직업적으로 이쪽으로 가지 못하면요. 애기 돼가지고 남의 이렇게 흉을 보지 않으면 그게 내 흉으로 돌아와요. 그래서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그게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교통사고를 많이 뜻하거든요. 저도 이제 사주에 좀 백호살이 강한 편이라서 어렸을 때 교통사고만 한 네다섯 번 났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자주 났어요. 그래서 살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저도 백호살한테 좀 눌려서 살았던 그런 명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살면서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살면 또 몸에 좀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살이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백호살이 있는 분들 이런 쪽으로 좀 직업적으로 유도를 해드리고 있어요. 자, 근데 이거를 또 잘 다스리는 분들은요 굉장히 고위 공직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장군이 되거나 뭐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.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는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기질로도 표현이 되니까 뭐 또 잘 되신 분들은 뭐 회사의 뭐 CEO가 되시거나 아니면 검찰이시거나 뭐 고위 공무원이시거나 아니면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군인이더라도 굉장히 높은 장군줄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사주를 보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해 가서 이 백호살이라는 것에 눌려 살지 마시고 다스리면서 살아서 다들 올해 신축년 한 해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.